사람이 살면서 그런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 내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거를 느끼는 때가 살다 보면 있나요? 있죠. 사장님은 최근에 너무 오래전 말고, 아, 내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 내 삶에. 그런 게뭐 있었습니까? 있었나요? 있었죠. 어떤 겁니까? 사람이 이제 어느 계기라는 게 있죠. 지금 제가 이제 49인데, 10년을 또 살았고, 40대에서 50대를 넘어가는 그 순간에, 전에는 저를 스스로 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앞만 보고 왔다가, 이제 49에서 50, 다시 돌아올 수 없는 40대 40이 끝나니까. 끝나니까 돌아보고 싶다는 생각. 뭔가 내가 잘 살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번에 저랑 식사할 때, 아, 김교수, 나 아버지하고 싸웠어, 나. 예? 왜요? 아니, 뭔, 손자, 손녀들한테 돈을 안 준다니까요. 돈을. 그래갖고 나는 이제 안 봐보려고요. 우리 아버지. 언제까지 안 보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나안 봐보려고, 나. 돌아가시면 그날 보려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상태인가요? 아직은. 아직은. 에, 아직은. 아직은 그 관계를 변화하시고 싶은 마음은 없죠. 아니, 그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라 얼마 한달 전. 됐습니까? 한달 전. 한달 전. 그럼 아직도 아들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니까 뭐 얼마나 상처 있겠습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제가 아버지를 닮아간다. 아, 그런 걸 느껴요? 예,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생각이잖아요. 아버지가 절대로 이제 지금까지 노력을 해서 안 고쳐지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바뀌기 위해서 노력하셨죠. 노력을 해보셨죠. 돈도 좀, 많이 쓰시고. 네, 많이 했죠. 왜냐하면 사장님이 아버지하고 여행을 엄청 자주 가시거든요. 아버지하고 아프리카 여행도 가셨고, 인도도 가고, 뭐, 봐보세요. 전국도 가고. 인도. 오늘 인도에서 전화해요. 에, 인도 아버지하고 여행 가요. 여행. 에, 갠지스강 사람 태워버려. 다시는 안 올라고요. 엄청 좋아, 엄청 좋아. 아침에 갠지스에서 사람 태우면 개들이 와서 먹어버려. 와, 나는 다시는 안 올라고요. 왜, 막, 도로에, 뭐, 소랑, 코끼리랑, 이거 소리 한번 들어봐봐요. 이게, 와, 인도가, 이게 엄청.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노력을 엄청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관계가 개선되고, 사실 그것도 아버지하고 추억이 있으면 좋겠다. 그 강연도 들으신 게, 그 사장님은 강연에서 뭘딱 들으면, 사실은 저한테 말은 막 그러시지만 되게 좋은 선수예요. 들은 것대로 해보려고 하거든요. 엄청 어색하고 저항감이 강한데도, 왜냐면 인간은 자기가 살던 궤도와 자기와 살던 자전 궤도, 공존 궤도로 강하게 이미 수만 년 전, 수십만 년 전, 뭐 벌써 49년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걸 꺾으려고 하니까 내부에 얼마나 열이 많이 벌어지겠어요. 근데 그래도 뭐 강연에서 듣고 내가 이거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 해보는 거죠. 신승환 배우는, 아, 나는 최근에 난 변화돼야 되겠다. 뭐 그런 걸 느낀 적이 저는 있나요? 있죠. 뭐, 저는 뭘로 해? 그 저번에 월드비전에 왔을 때저 되게 좀 이렇게 말라 있었잖아요. 그렇게 한 2년 정도 있었거든요, 영화 때문에. 근데 캐릭터가 없어졌다고 일이 진짜 그러니까 전에 캐릭터로 쓰기가 애매하다고 오히려 이제 조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한 두세 달 사이에 살을 조금 다시 찔라고. 일부러 한 20, 15kg 정도 찌웠습니다. 그때 70한 5kg, 6kg 나갔는데 지금 이제 90kg 넘었습니다. 아, 내가 이걸 좀 변화돼야 되겠다. 이거를 느끼는 건 되게 좋은 사인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제 생각에는, 인간의 어떤 의식의 구조에도, 모든 것에도 약간 유통기간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변화되거나 새로워지지 않으면 가만히 그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약간 변질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의식도, 그러니까 강연도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것 같지만, 그
이런 얘기 하거든요. 어, 나 김 선생님이랑 똑같은 강의 들었는데, 아, 또 예전에 안 들리던 게 들려. 이런 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어떤 영화도 보면, 아, 그때는 안 보이던 건데, 그때는 안 들리던 대사가 들리네요. 책도 보면, 그때는 안 들리던 건데, 들리네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내가 새로워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성장했기 때문에, 내가 성숙했기 때문에 그때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성장하거나 성숙하면 그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도 달리 들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말하는 사람도 새로워지면서 말하는 거고 듣는 사람도 새로워지고 성장하면서 들을 때, 왜냐하면 안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는 새 것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새로워지는 거 말고 새 것. 그냥 뭐 새 직장, 뭐 새 사람, 뭐 새 무엇, 새 물건, 새 프로젝트. 근데 새 것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옛 것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막 반복이 되다 보면은 새로운 것에 대한 이제 무뎌짐이 생겨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아, 해봤거든요. 해봤고, 바꿔봤고, 그래 봤는데, 뭐 시간 지나면 그렇다는 걸 우리의 이게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삶에 대한 기대함이 사라지고, 삶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놀라고, 아, 이러는 게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 같은 마음들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그 어린아이 마음이 사라져가지고 나이가 먹은 사람, 그것을 인문학에서는 꼰대라고 하거든요. 꼰대. 내 아이 팀장이 꼰대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분을 꼰대라고 한다는 거죠. 팀장님이 꼰대라는 얘기는 아니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거기서 더 위험한 거는 나이가 먹고 열심히 살다 보면 권력도 가질 수 있고 위치도 가질 수 있고 돈도 가질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나한테 너 꼰대야 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사람을 딱 쳐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나한테 그냥 아리가또 아리가또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왜냐면 꼰대가 됐으니까 내가 뭐 이렇게 쉐어할 수 있잖아요. 콩고물. 콩고물을 나의 떡에 붙어 있는 모찌? 모찌가 떨어져 그런 것을. 모찌 먹어봤어? 모찌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우리 신배우. 모찌, 떨어지는 모찌를 내가 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모찌 먹고 나한테 아리가또 아리가또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나는 걔네들하고 만나도 내 시간이 없어. 근데 굳이 나한테 입 바른 소리 하고, 응? 그럼 사람 내가 뭐하러 만나? 내가 그거 불편한데. 그 불편함을 감당할 수 있는 근본적 힘이 없으면, 그래도 난 돌아가는 내 성과가 있는데. 그럼 그렇게 그냥 돌아간다고 봐요. 네. 되게 어떤 인간이 참 생명력 있게 사는 게 아니라. 건물 갖고 있으면 되게 좋겠다. 좋은 차 타면 되게 좋겠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나는 행복하고 괜찮은가? 되게 가치 있다라고 느끼는 게 있는가? 근데 희한하게 이 세 가지의 요소를 제가 어디서 배웠냐면 극적으로 기쁘면 뭐라고 하냐면 에 스와그가 뭐 완전 아니 또 오해가 살 수 있으니까요. 저는 아 우리 삶에 내가 전쟁이 생겼어요. 왜냐면 삶에 전쟁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죽는 그날까지.